안녕하세요. 저는 디플러스 기아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파비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디플러스 기아 소속돼 있는 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글하우스 소속 IGL 노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글하우스 소속 준영입니다. 일단 인더 팀이랑 좀 다르다고 느낀 점은 좀 인더 팀이 좀 공격적인지 몰랐는데 좀 공격적이다고 느꼈고, 아무래도 자기장이 저희가 원래 하던 자기장과 다르게 인도 버전에서 하는 자기장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저희보다 적응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. 일단 서클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기존에 하던 운영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.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아무래도 지금 1등 팀인 가스리즈 팀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,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점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랜마전에서 랜드마크전에서 이기고 갈 생각이었는데 가스레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와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래도 랜드마크전이 없어서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